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에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교회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교부 시대부터 쓰였는데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헌장을 반포하며 마리아에게 교회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하였다. 마리아는 성령 강림 이후 어머니로서 교회를 돌보았고 여기서 마리아의 영적 모성이 드러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하였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월요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아딤을 낳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셨으니 사랑이 넘치는 마리아의 협력으로 나날이 풍요로워지는 하느님의 교회가 자녀들의 성덕으로 기뻐하며 모든 백성을 품 안에 모으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가며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샘은 모두 내 안에 있네.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을 낳으신 동정녀, 복되신 교회의 어머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린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당신의 어머니에게 맡기시며 다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모님이 사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으로 이미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 사명을 받으셨다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를 당신 영적 모성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교회 안의 사목자들, 수도자들, 신자들 안에서 교회의 모성적 감각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참된 독실함을 성장시킵니다. 성모님은 영적 모성으로 제자들을 돌보셨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맡기셨고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아드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당신의 구원 사업이 이어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외적 도움과 의지할 곳을 찾는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모님께 기도와 도움을 청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약함이 성모님의 영적 모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를 싫어하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을 가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고 자신의 단점과 잘못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난 모습을 다른 이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 때문에 다른 이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성모님은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성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크든 작든 똑똑하든 우둔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육신이나 영혼에 있어 이런 저런 장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향한 여정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모님께서는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영적 모성으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성모님의 모성은 다른 이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못난 점을 숨기고 강한 척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나약한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성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못난 모습 그대로
절뚝거리는 신앙인의 모습 그대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이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시어 이 제사의 힘으로 저희가 교회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사랑으로 타올라 마리아와 함께 더욱 열심히 구원 활동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며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마리아께서는 티없는 밤으로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여 동정의 몸에 잉태하시고 교회의 장설자 그리스도를 낳으시어 교회의 시작을 도우셨나이다. 마리아께서는 십자가 곁에서 아드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을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셨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들은 천상 생명을 받아 새로 태어났나이다. 또한 사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당신의 간구를 제자들의 기도에 결합시켜
기도하는 교회의 본보기가 되셨나이다. 마침내 하늘에 올라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는 그날까지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피 빛이여 전상 고향으로 들어가도록 자비로이 지켜주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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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경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갈릴레아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 영광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과 생명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모시고 간청하오니 동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 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빛이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